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한송 회계사고요. KPMG에서 근무를 하다가 제가 2011년도에 회계사 한국공인회계 사실 합격했고요. 그다음에 KPMG에서 6년 정도죠. 근무하다가 나와서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뭐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고 하나 뭐 와이프 명의로 된 뭐 사업체도 하나 있고 이게 소득을 분산시켜야지 또 절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뭐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KPMG에 있을 때는 딜 쪽에 있었습니다. 파스 혹시 아시나요? 파스? 딜 쪽에? 그래서 기업 사고 파는 게 딜이잖아요. 그래서 딜 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나와서 CFA에서는 제가 강의하는 게 회계랑 레벨 1 회계랑 그 다음에 코퍼의 파이낸스 그 두 가지 강의를 하고 있고요. 요 회계는 권화상 선생님하고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 코퍼의 파이낸스는 저랑 홍지훈 강사님인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반갑고요. 이 회계는요 제가 여러분들이 회계를 거의 모른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가르칠게요. 회계를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회계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제가 좀 알려드려야 많은 분들이 또 비전공장도 많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회계를 잘한다 그러면 사실 뭐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첫 강의 오늘은 되게 쉬운 얘기들을 좀 많이 할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뭐 아무리 회계를 열심히 공부했다고 치더라도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단은 뭐 공부는 겸손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8월 대비예요. 5월 대비. 혹시 8월 대비이신 분? 8월. 5월. 5월 대비이신 분. 얼마 안 남았네요. 5월. 화이팅 하시고. 이제 그 CBT로 보잖아요. 그 CBT로 보니까 예전에는 킨텍스에서 봤거든요. 일생 킨텍스에서 한 몇백 명 모여가지고 거기서 우그룹으로 하면서 막 봤는데 지금은 그냥 뭐 근처에 있는 뭐 CBT 시험장 가가지고 보니까 시험 보기는 좀 더 편해졌고 합격하기도 조금 수월해진 것 같아요. 자주 보면 되잖아요. 떨어지면 또 보고 떨어지면 또 보고. 물론 비싸요. 아, 너무 비싸. CFA. CFA 등록만 그거 여기 시험 등록만 한 것도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게 떨어지면은 좀 이렇게 금전적으로 타격이 큽니다. 아무튼 제가 전공은 회계가 아니에요. 회계사인데 제가 회계 감사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회계 감사는 안 해봤고 다 딜 쪽 업무만 해서 물론 재무제표 분석하는 거는 할 수 있고 그래서 코퍼 파이낸스가 제 주 전공인데 그래도 뭐 그래도 이거 한 3년째 가르치고 있는 것 같네요. 회계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을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약간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제가 좀 그래도 자기 자랑을 좀 해야 돼요. 자기 자랑하면 안 되겠죠? 자기 자랑을 좀 하자면 제가 그 한국공인회계사 시험에서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르치고 있고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를 국내에서 강의하는 그 회계사 대상으로 강의하는 분들이 몇 명 없습니다. 근데 몇 명 없으면 플레이어들에 적으면요 진입 장벽이 대높아요. 필드에 적으면 그래도 제가 꾸역꾸역 존버해가지고 약간 그 진입 장벽을 넘은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다음에 공기업 쪽에서 금융공기업 쪽에서 제가 또 파이낸셜 매니저 재무관리 쪽을 가르치고 있고 그다음에 AICPA 있죠? 여기가 AICPA 1등 학원이잖아요. AICPA에서 제가 거기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쪽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제가 강의하는 게 웬만큼은 다 그 코퍼레이트 쪽인데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쪽인데 이 회계를 그래도 담당해서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업 목적에 맞게 제가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합격에 딱 맞게 이렇게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파이널 리뷰를 듣잖아요. 파이널 리뷰는 또 제가 해요. 제가 다 강의를 하니까 그때 또 문제풀이 들으면서 또 이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문제 많이 풀어야 돼요. 지금이야 뭐 우리가 이론 설명을 뭐 이것저것 드리지만 결국은 문제 많이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우리 컨텐츠 한번 볼까요? 우리 북은 북투의 북투고 북투고 Financial Statement Analysis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Financial Reporting and Analysis였는데 Financial Statement Analysis에서 그냥 재무제표 분석으로 확 가버렸어요. 자, 그러면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대상들 재무제표의 그 재무제표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건데 한번 컨텐츠를 보시면 스터디 세션 5부터 해서 5, 6, 7, 8 이렇게 있고요. 네 세션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터디 세션 5는 거기에 인트로덕션 투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어널리시스 인트로덕션 부분 그 다음에 파이낸셜 리포팅 스탠다드 이렇게 있는데 이 15장, 16장은 맨 마지막에 공부를 할 겁니다. 15장, 16장은 맨 마지막 왜냐하면은 여기는 계산 문제가 없는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고 시험에서 비중이 살짝 적어요. 하지만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 CFA 시험이요 골고루 나와요. 골고루 나와. 그래서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암기해가지고 푸는 거라서 예,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력이 좋을 때 이거 하게 되면은 효율적이지 못해. 여러분들이 집중력이 좋을 때는 조금 그래도 어려운 거 위주로 좀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 그때 이런 거 하면 그냥 혼자서도 공부하면 되거든요. 제가 중요한 부분 밑줄 긋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암기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체크해놨다가 그때는 뭐 비몽상으로 듣다가 체크해놨다가 집에 가가지고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세션이 거기에 리딩 15, 리딩 16, 그 다음에 리딩 25, 리딩 26입니다. 그러니까 스터디 세션 A.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이 스터디 세션 5랑 8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는 스터디 세션 6부터 7까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할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 Financial Statement가 우리나라 말로 재무제표잖아요. 그 재무제표의 종류들이 Reading 17부터 있습니다. Income Statement라는 재무제표 하나의 종류예요. 재무제표 종류, 그 다음에 Balance Sheet, 재무제표 종류, 그 다음에 Cash Flow Statement. 요 세 가지 가장 대표적인 재무제표를 볼 겁니다. 재무제표가 뭡니까? 보고서예요, 보고서. 보고서. 투자자들한테 우리 기업 이렇습니다 라고 제시하는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의 종류가 크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우리 요 세 가지 위주로 일단 봅니다. 그 다음에 리딩 20은 뭐냐면 얘 가지고 우리가 재무제표 분석할 때 테크닉들이 있거든요. 툴들 뭐 커런트 레이쇼라든지 데프트 에쿼티 레이쇼라든지 다양한 여러 가지 재무 비율들을 여기서 배우고 그 다음에 스터디 세션 7은 이거는 회계입니다. 회계. Inventory, Long Lived Asset, Income Taxes, Non-Current Liability, 중요한 어떤 계정 과목들.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항목들입니다. 그 항목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재무제표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요 네 가지를 골라서 스터디 세션으로 하나 만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공부할 건지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오늘은 그냥 그 우리 회계의 전반 그리고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눌 거고 책에 대한 내용은 거의 오늘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어디 들어갈 거냐면 다음 시간부터 아니면 오늘 좀 마지막 시간에 인벤토리 리딩 21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벤토리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터디 세션 6 공부하고 5, 8 해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좀 많아요. 레벨 1에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공부해야 될 양이 꽤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어카운팅에 대해서. 회계인데 이 회계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Financial Statement라는 보고서를 공부할 거예요. 그 보고서는 투자자들이 기업에다가 돈을 투자했을 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기업이 어떻게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경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기업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투자자들한테 제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넣었어요?
내일까지. 내일까지니까. 근데 여러분, LG 에너지 솔루션 그 공모 넣을 때, 투자 설명서 봤어요? 본 사람. 그냥 넣죠? 그냥 증거금 넣잖아요. 봐야 돼요. 아니, LG 에너지 솔루션의 매출액이 얼마인지, 응? 그리고 자산은 얼마 있는지, 지금 자본은 얼마 있는지, 얼마 정도 조달한다고 했어요? 12조? 12조 정도 조달한다고 하고 있는데, 자본이 지금 12조가 안 돼요, 사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금 조달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모를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벌 때 여러분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건 뭐 딴 얘기일 수도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에다가 공모를 해가지고 딱 돈을 넣었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으로부터 발생되는 미래의 캐시 플로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따상. 따상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막 몰려서 거기서 더블 두 개 가고 상 두 번 치고 그렇게 가는 거를 우리 원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 투자 그 전략 자체가 다른 겁니다. 우리의 투자는 그냥 모멘텀 투자라고 하죠. 좋게 얘기하면 모멘텀 투자고 그 다음에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은 허딩 비헤이벌이고 군중 심리고 내가 안 하면은 나만 안 하면 뭐 후회할 것 같으니까 리그레 어버전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제 회계를 이제 공부하면 적어도 한번 봐야죠. 매출액이 얼마 있는지 봐야죠. 근데 저도 안 봤어요. 저도 안 봤어요. 그냥 넣었어요. 아, 내일 넣을 겁니다. 아직 돈을 덜 모아가지고요. 네, 내일 한꺼번에 시장에 이렇게 넣을 건데. 그래도 몇 주 못 봤잖아요, 우리는. 그냥 뭐, 그냥 몇 주 가지고 그냥, 한두 주 받으려나, 뭐, 다섯 주 받으려나. 몇 주 못 받으니까, 그냥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회계를 다 배우고 나면은 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 CFA 그 시험 준비를 하면서 물론 시험 합격도 중요하지만 이 재무제표를 보는 눈을 기르는 게 이 사실 제 수업의 목적이거든요. 레벨 1 시험은요. 레벨 1 시험은 떨어졌다. 레벨 1 시험을 떨어졌다. 그냥 공부 안 한 거예요. 레벨 1 시험은요. 공부하면 붙는 시험입니다. 레벨 1 시험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냥 공부를 안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합격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합격을 할 수 있는 약간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재무제표를 보는 그냥 눈을 한번 길러주는 게 저의 그냥 소소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우리 재무제표 분석할 때 적어도 우리가 재무제표는 보고 이 기업이 어떤 상태인지 나한테 뭘 얘기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좀 알면 좋겠다. 그래서 뭘 만들어요? 파이널 스테이트먼트를 만드는데 어카운팅을 통해서 만듭니다. 그러면은 A 기업도 파이널 스테이트먼트 만들고 B 기업도 만들고 C 기업도 만들고 뭐 모든 기업들이 만드는데 그럼 기업들이 만들 때 지네들만의 기준으로 만약에 만들게 되면 투자자들이요 LG 에너지 솔루션 투자할 때 LG 에너지 솔루션의 매뉴얼 공부해야 되고 삼성전자 투자할 때 삼성전자 매뉴얼 공부해야 되고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매뉴얼을 공통된 매뉴얼 하나 개발한 거예요. 그게 어카운팅 프린시플이죠. 어카운팅 프린시플이고 우리가 배울 어카운팅 프린시플은 IFRS라는 국제회계 기준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US GAAP 미국 회계 기준을 배울 겁니다. 요 두 가지를 배우는데 한 80% 이상은 80%에서 90%는 공통이에요. 80% 90%는 중복이고 나머지 10% 정도만 좀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들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뭘 배운다? Financial Statement를 만드는 매뉴얼을 배운다. 그 매뉴얼을 뭐라고 부르냐면 Accounting Principle이라고 부릅니다. Accounting Principle이라고 부르고 그 매뉴얼을 배우는 게 우리 아까 그 스터디 세션 7에서 배우고요. 7하고 그 다음에 6에서 일부 쪽 이렇게 배워가지고 어카운팅 프린시플을 배우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툴
to 2를 거기 reading 20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reading 20까지 다 마스터하면 사실은 재무제표를 볼 때 아, 이 회사가 어떤 상태에 있구나, 어떤 상태에 있구나, 재고를 많이 쌓아놨는지, 아니면은 재고를 빨리 팔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수수료 베이스인지, 아니면은 매입 베이스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어카운팅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Financial Statement라고 했습니다.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고, 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가 우리 거기에 있는 순서로 하면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하나 나와요.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밸런스 시트에 나옵니다. 밸런스 시트에 나오고, 그 다음에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라고 돼 있나? 아,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 이거 배워요. 그래서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까지. 요 세 가지를 메인으로 배웁니다. 세 가지를 메인으로 배우고요. 그 다음에 뭐 에쿼티의 변동 그 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풋노트 주석도 있는데 그거는 세부적으로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요 세 가지를 한번 구분해 볼게요. 그러면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 보고서가 크게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준대요. 그러면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뭐냐?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이런 거죠. 1년 동안 회계 연도, 그게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요. 뭐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기업이 정한 회계 연도 중에 얼마만큼 벌었습니까? 그러니까 연봉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개인을 볼 때는 연봉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1년 동안 얼마를 벌었습니까? 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고, 그 다음 밸런스 시트는 지금 얼마 있습니까?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얼마입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밸런스 시트입니다.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가 좀 특이한데, 요거를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 사실 요 두 개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는 왜 있냐? 회계에서는요, 되게 특이한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합니다. 우리가 가게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개인적으로 용돈 기입장을 작성하거나, 뭐 장부를 쓸 때, 가계부를 쓸 때는, 캐시 베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면, 현금이 내 계좌에 꽂히면 수익, 레베뉴. 그 다음에 현금이 내 계좌에서 나가면 익스펜스 비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회계에서는 어크루 베이시스, 나중에 배우겠지만 발생주의라고 해서 현금이 들어와도 수익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고 현금이 안 들어와도 수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마찬가지로 현금이 안 나가도 비용을 인식할 수 있고 현금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을 인식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크루 베이시스예요. 그럼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현금 베이스가 아니에요. 현금 베이스가 아니라 레베뉴랑 익스펜스를 기록할 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할 때 어카운팅 프린시플 관점에서 회계 기준에서 정한 매뉴얼대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해야 됩니다. 현금하고 상관없이 기준에서 원하는 대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배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뭐 고정관념, 그거를 조금 깨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캐시플로우 관점에서 우리가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캐시플로우 관점에서도. 그래서 현금이 얼마만큼 나갔고 얼마만큼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요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에서 알 수 있는데, 사실 이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는 현금의 유출입을 얘기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뭘 얘기해 주냐면,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는 사실 이걸 얘기해 줘요. 기업의 액티비티, 활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하나는 오퍼레이트, 영업, 그 다음에 인베스팅, 투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파이낸싱, 조달. 이 세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활동을 어디서 할 수 있냐? 어떤 활동으로 돈을 벌었지? 어떤 활동으로 돈을 지출했지? 그거를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활동별로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구분을 해가지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꼭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를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렵진 않죠. 그래서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볼 건데,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리딩 17에 있겠죠? 그래서 리딩 17, 23페이지 한번 보세요. 23페이지 쭉 넘기시면 25페이지 있네요. Figure 17.1에서 Multi-Step Income Statement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거기에 Revenue, Cost of Goods Sold, Selling General and Administrative Expense, Depreciation Expense, 그다음에 Operating Profit, Interest Expense, Income Before Tax, 그 다음에 provision for income taxes, income from continuing operations, 그 다음에 earnings from discontinued operations, net of tax, 그 다음에 net income 해가지고 수익, 그 다음에 순이익까지 그 가운데 있는 항목까지 나열한 게 여기 있는 income statement고, 실제 재무제표는 이것보다 좀 더 복잡하겠죠. 자, income statement 그렇고, 그러니까 크게는 뭐예요? revenue, expense, 그 다음에 net income이에요. 크게는 revenue, expense, net income. 자, 그럼 balance sheet 볼까요? balance sheet은 reading 18인데, 57페이지에 간단하게 하나 있네요. 57페이지. 이것보다 좀 더 복잡한 게 좋긴 한데, 일단은 뭐 제가 나중에 칠판에 때 정리해 드릴 거니까, 57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문제 3번에 보시면, 거기에 balance sheet 해가지고 current asset, non-current asset, total asset, current liability, non-current liability, total liability. 자, 앞에 asset은 뭐예요? asset은? 자산이죠, 자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입니다. liability는 빚이에요, 빚, 부채. 그래서 저기 equity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 자산이에요, 순 재산. 그래서 equity를 net asset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liability랑 equity를 합치면 asset이 되겠죠. 근데 asset과 liability가 current랑 non-current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current랑 non-current는 이런 거예요. current는 나중에 배울 겁니다. 다 일단은 뭐 preview라고 보시면 돼요. current라는 것은 자산이긴 자산인데, 이 자산의 회전이 1년 이내면 current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건물이다, 건물이 1년 이내로 회전하는 기업은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투자회사도 건물을 1년 이내로 회전하진 않겠죠. 그래서 뭐 건물, 토지 이런 것들은 non-current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인벤토리, 재고. 재고는 보통 1년 안에 생겼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생겼다 없어질 때 그거를 한 주기라고 봤을 때 그게 1년 이내다. 생겼다 없어질 때까지 1년 이내로 걸린다. 그러면 current asset으로 분류하고, 아니다 그러면 non-current로 분류하는 거예요. 빚도 마찬가지예요. 1년 이내로 갚을 빚이다 그러면 커런트고, 1년 초과로 갚을 빚이다 그러면 넌 커런트입니다. 커런트랑 넌 커런트를 구분하는 기준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지금은 1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1년 기준으로 하니까. 자, 그래서 밸런스 시트는 오케이, asset, liability, equity. 그 다음에 캐시 플로우 스테이트먼트 한번 볼까요? 캐시 플로우 스테이트먼트는 어딜 보시냐, 좀 뒤쪽에 가서 봐야 돼요. 제가 페이지 알려드릴게요. 캐시 플로우 스테이트먼트는 제가 적어드려야겠네요. 일단은 여기서 있긴 있는데, 약간 좀 그러니까 제가 캐시 플로우 스테이트먼트는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그러면은 요거 적으면서 요거 칠판 때 적으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밸런스 시트하고 인컴 스테이트먼트하고 캐시 플로우 스테이트먼트는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밸런스 시트부터 제가 여기다가 쓸게요. 밸런스 시트 앞으로 줄여서 BS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밸런스 시트 쓸 때는 아까 우리가 교재에서 본 것처럼 asset, liability, equity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쭉 씁니다. 그런데 81페이지. 아, 81페이지 뭐가 있어요? 아, 그거는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까지만 있어가지고 제가 안 했을 거예요. 그 파이낸싱하고 인베스팅 없죠? 있어요? 아,
거기에 보시면 81페이지에 실제로 숫자는 없지만 우리가 캐시플로우의 클래시피케이션을 오퍼레이팅과 인베스팅과 파이낸싱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제가 칠판에다가 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밸런스시트을 제가 어떻게 쓸 거냐면요. 교재에서는 SL, Liability, Equity 이렇게 썼는데 분석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분석할 때는 여기가 Asset이에요. 이쪽이 Asset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Liability고요. 이쪽이 Equity. 왜 이렇게 쓰냐면 Asset은 Liability 플러스 Equity라서 그래요. 그럼 내가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 100억에 대한 빚이 40억이야. 그럼 나는 순재산 60억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표현할 때 왼쪽과 오른쪽의 합을 왼쪽의 합 그 다음에 오른쪽 합 다 더하게 되면은 일치시키게끔 계속 만들면 그러면은 검증이 좀 수월합니다. 그리고 회계 처리도 이거 가지고 많이 할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자, 그러면은 에셋의 가장 대표적인 항목들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캐시. 그렇죠? 캐시. 캐시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인벤토리 있죠? 인벤토리. 그래서 인벤토리. 인벤토리 적기 전에 이것부터 적어 볼게요. 어카운트 리시버블이라는 게 있어요. 어카운트 리시버블. 이 어카운트 리시버블을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면 우리가 인컴 스테이트먼트하고 밸런스시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현금주의가 아니라 어크루얼 베이시스, 발생주의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에서 원하는 대로 어카운팅 프린시플에서 기재된 대로 그때 수익을 인식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카운트 리시버블에 100억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딱 봤을 때, 아, 어카운트 리시버블, 리시버블이 받을 돈이거든, 받을 돈? 어카운트 리시버블 받을 돈인데, 내가 외상으로 팔았는데, 아직 못 받은 돈이 있으면, 그거 나중에 받을 돈이잖아요. 그러면 어카운트 리시버블에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다? 그러면, 아, 저기요, 100억 받을 게 있네.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는데, 아직 못 받은 돈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카운트 리시버블은 그런 용도예요. 그 다음에 인벤토리. 자, 인벤토리는 어렵지 않죠? 인벤토리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만든 것 또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매입한 것 이게 인벤토리인데 이 인벤토리가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캐시랑 어카운트 리시버블은요 모든 산업에 다 비슷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계정감으로 존재하는데 인벤토리는요. 인벤토리가 좀 세부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 인벤토리가 되게 단순한 기업들이 있는데 요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우리 기업을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기업을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멀천다이징 컴퍼니. 멀천다이징 컴퍼니 상기업이라고 하죠. 상기업 무슨 상사 그 다음에 백화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마트 이런 상기업은 뭐 하는 거냐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제품을 사다가 마진 얹어서 파는 거 그것만 그것으로 영업하는 그런 기업이 멀천다이징 컴퍼니예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마진 얹어서 판다면 만드는 기업도 있겠죠. 그게 manufacturing company잖아요. 그러면은 크게 merchandising company랑 manufacturing company로 구분할 수 있는데 모든 산업이 다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학원을 예를 들어보면 학원은 manufacturer예요, 아니면 merchandiser예요? 학원은요, 뭘 파는 거냐면, 잘 보세요. 학원은 제품을 팔지 않습니다. 물론 책이 있지만, 학원의 주 목적은 서비스. 렉처라는 서비스 강의를 파는 겁니다.
근데 요새는 조금 특이하게도 온라인이 활성화되면서 약간 온라인이라는 제품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긴 해요, 학원이. 근데 뭐 오프라인을 치면 그러면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서비스는 누가 만들어요? 서비스는? 있잖아요, 여기. 이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학원에서의 서비스는 강사가 만들어내고 강사가 만들어낸 서비스를 학원이 대신 팔아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학원과 강사 간의 계약 구조를 맺죠. 이런 구조고 가장 심플한 멀천다이징은 이런 거죠. 학원도 멀천다이징의 일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심플한 멀천다이징은 그냥 동대문에서 옷대다가 마진 얹어서 파는 거. 쇼핑몰들 있죠. 쇼핑몰들에 있는 사장들 다 지네가 만들어요? 아니잖아요. 어디서 괜찮은 어떤 옷 있으면 그거 납품 받아다가 그 다음에 올려놓고 파는 거예요. 물론 직접 만드는 뭐 기업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쇼핑몰들은 다 어디서 떼왔다가 살짝 가공하든가 아니면은 그대로 팔든가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멀천다이징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 가는 편의점 그 다음에 마트 백화점 다 멀천다이징이에요. 그렇죠? 대신 직접 만드는 거 없어요. 뭐 요새는 뭐 지금 직접 뭐 노브랜드라고 좀 만들고 뭐 그러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다 계약 구조가 있는 거고. 유튜브는 뭘까요? 멀천다이징이죠. 유튜브. 그럼 유튜브에서 매뉴팩처러는 누구예요? 유튜브는 뭘 제공합니까? 유튜브는 거기 있는 컨텐츠를 대신 제공하죠. 컨텐츠는 유튜버들이 만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그 기업이 모든 산업이 사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매뉴팩처러가 있고 그것을 대신 팔아주는 멀천다이징이 있습니다. 멀천다이징 컴퍼니가 있는데 요새는 매뉴팩처러의 힘이 센 것 같아요. 멀천다이저의 힘이 센 것 같아요. 요새 보면 유통기업이 힘이 되게 세요. 유통기업이 너무 파워가 세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기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가지고요. 여기를 거치지 않고서는 못 팔게끔 만드는 그런 구조를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자본력 가지고 가능한 거잖아요. 넷플릭스는 멀천다이징이죠. 누가 만들어놓은 영화, 드라마, 콘텐츠를 대신 팔아주잖아요. 물론 넷플릭스에서 자체 제작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유통기업이 매뉴팩처 역할도 하죠.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 제조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상기업이 있는데 재무제표를 보고 인벤토리라는 항목을 봤을 때요. 제조기업 입장에서 인벤토리를 봤을 때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저기 있는 그 밸런스에 그냥 인벤토리 얼마나 이렇게 적혀 있어요. 상세하게 인벤토리가 뭔지 적혀져 있지 않아요. 삼성전자 인벤토리 뭐 핸드폰 가전 있겠지만 그냥 인벤토리 재고 자산이라고 가지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상기업도 인벤토리 얼마? 그 다음에 멀천다이징, 매뉴팩처 컴퍼니도 인벤토리 얼마? 이렇게 적혀 있으면 우리가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모르면 그냥 인벤토리의 얼마를 단순하게 숫자로만 기억하는, 숫자로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어느 기업의 인벤토리가, 어느 산업의 인벤토리가 더 복잡할까요? 멀천다이징이 복잡해요? 아니면 매뉴팩처가 복잡해요? 매뉴팩처가 더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하다는 기준이 종류가 엄청 많다. 그러면 당연히 멀천다이징이겠죠. 그렇죠? 멀천다이징은 내가 품고 있는 그 재고 종류가 많으니까. 근데 단순해요. 매입해가지고 마진 얹어서 파는 거니까 그냥 매입액 자체가 인벤토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매뉴팩처는요. 예를 들어서 뭐 철강을 만든다고 할까요? 철강업체,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철강업체. 그러면 철강을 만드는 회사들을 보면은 일단은 뭘 사와야 되냐면 뭐 발레나 어디 있는 뭐 중국에 있는 철강 회사로부터 철광석을 사와서 그 철광석을 녹여서 그 철광석을 재련해서 그 다음에 뭐 압연, 뭐 냉연 공정 막 거쳐가지고 철판, 철강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은 재고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될까? 일단은 철광석 있어야 돼요. 철광석도 재고예요. 그 다음에 다 만들어 놓은 철강. 요것도 완제품이죠? 이 완제품도 재고예요. 근데 뭐도 재고일까? 중간에 만들고 있던 거. 우리가 12월 말 기준으로 저걸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2월 말 기준에 저 회사가 만들고 있던 거는 뭘까? 이게 work in process라고 부르는데 제공품이죠. 우리나라 말로는 만들고 있는 제품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인벤토리화 시킵니다. 그래서 manufacturer 같은 경우에는 인벤토리를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가 구조를 다 파악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내부 그 자료거든요. 그래서 일부 뭐 공시할 수 있는 것들은 그래도 제조기업이 공시를 하겠지만 이런 내부 자료, 원가 구조에 대한 내부 자료는 실제로 받기가 참 힘들죠. 감사를 하진 않는 이상 단순하게 투자자로서 원가 자료를 요구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뭐 원가 자료 요구하려면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대주주가 되면 그래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냥 다 돈이에요, 돈. 돈만 많으면은 다 이렇게 자료들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럼 인벤토리 저걸 봤을 때 이게 제조기업인지 그다음에 유통기업인지 따라서 저 인벤토리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상기업이면 뭐 어렵지 않게 재고를 좀 분석할 수 있지만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석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산업을 무슨 산업을 하고 있고 어떤 원자재를 내가 매입하고 있고 이런 것들 그리고 원자재의 수급 동향 이런 것들 다 파악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조기업은 저 인벤토리가 굉장히 더 중요하죠.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매니저리 어카운팅이라든지 코스트 어카운팅이 별도로 또 존재합니다. 원가 회계죠. 원가 관리 회계. 근데 원가 관리 회계는 어떤 매뉴얼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원가를 파악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합의로 만든 어떤 어카운팅이라서 조금 결이 다르긴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거는 합의한 기준이에요. 규정이고 기준. 근데 코스트 어카운팅이나 이런 것들은 규정 기준이 아니라 그냥 합의된 이론입니다. 이론. 그래서 나중에는 뭐 그런 것까지 배우겠지만 안타깝게도 CFA 시험에서는 코스트 어카운팅, 매니저 어카운팅의 과목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뭐 요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알아봤자 내부 정보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또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까지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 인벤토리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파악해야 되는 거는 단순한 머천다이징 컴퍼니냐 아니면 매니팩처링 컴퍼니냐 그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제가 활동을 한번 적어보고 제가 지울 건데 기업이 이제 최초로 만들어질 때 뭐 등기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자금 측면에서 볼 때 뭐부터 하냐면 일단 파이낸싱부터 하겠죠. 파이낸싱. 그렇죠? 돈을 조달해야 됩니다. 파이낸싱.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위험하죠. 그냥 자본이 많이 안 들어가는 그런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뭐 서비스업? 서비스업 정도. 근데 자본이 많이 들어간다.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기업이다. 그러면은 파이낸싱이 꼭 필요하겠죠. 파이낸싱을 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죠. 하나는 은행 가서 빌리는 방식.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사채를 발행하든지 사채 시장에서 돈을 조달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유증 주식 발행해 가지고 돈을 조달하는 방식이 있죠. 어쨌든 돈을 조달해서 뭘 합니까? 인베스팅을 하는 거죠. 투자를 하고요.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합니까? 멀천다이징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펄체스를 합니다. 펄체스를 하고 그 다음에 매니팩처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생산하죠. 프로덕션 생산을 합니다.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만든 재고 있겠죠. 요것까지 하게 되면 인벤토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인벤토리를 이제 뭐하냐면 세일하죠. 세일. 팝니다. 팔아요. 팔아서 돈을 벌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끝일까 하는데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사실 뭐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기업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업의 목적 자체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기업이